주사로 하나 그. 제가 다음에 팩스로 받아갖고 여기다 딱 붙여놓을게. 네. 그러면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축하 행사. 우리 축하 공연으로 한국예술인연 박인재 이사장님과 허미옥 진주 지회장 하모니카 합주 공연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입김이 좀 들어가고 열이 좀 들어가야 소리가 제대로 나네.
다음에는 합동으로 공연을 한번 또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 이사님은 전문 MC고 가수이십니다. 네, 그 다음 축하 행사로 축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아리아정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평원중학교 정삼옥 교장입니다. 제8회 창립 기념 및 제2022년 제16회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은 한 해가 다 가버렸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동행,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16회 아름다운 소통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은 시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초월 남송 아리아정.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을 조르고 울지 마라. 저쪽 저 푸른 숲에 고요히 앉은 한 마리 새야 울지 마라. 인생이란 그릇도 그릇도 아닌 것을 산다는 건 그 어떤 이유도 없으니 세상에 나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그와 명예의 지위라도 세월이 내게 물려준 유산은 정직과 감사가 있다는 것. 울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지. 세상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하지 않아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매의 젊은 한때도 그저 통속하는 세월의 한 장면뿐이지. 그대 초이라는 말을 아시는가? 노년이라는 나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제법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이고 삶의 깊이와 희노애락에 조금은 의연해져 나이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깨닫는 나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풀 줄 아는 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소망을 더 걱정하는 나이 먼 들녘에서 들려오는 한 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는 날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속은 텅 비어가는 날 나이를 보태기보다 나이를 빼기 좋아하는 날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보람있는 삶이 되시구나. 떡절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사실
다들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서게 해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서성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회장님. 손을 그렇게 잘못 쭉 한 줄 쭉 이렇게 대어 보세요. 옆으로. 아니 줄 줄리기식으로 줄리기식으로 손 손과 손이 손이 이렇게 겹치가니까. 그러고요. 현 단장님도 한 다가 찍고 들어오세요. 네, 들어갈게요. 막기로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나가셔가지고. 카메라맨은 이쪽으로. 예. 나가서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이사장님 제보 잘생겼어요. 부장님 부장입니다. 화면이 좀 뒤로 나가시면 되지. 네, 뭐. 아셔서 되겠죠. 그냥 돌려면 되잖아. 카운트 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12월의 귀한 시간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이 달에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도 있고 해가지고 두 번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적절하게 잡았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16회 한국공예문화예술대원 전기전을 하는데 제목은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입니다. 제16회 회원 정기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개회사 김정희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날을 잡는 날은 이렇게 날이 좋습니다. 그죠? 저희 단체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와 또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의 오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은 항상 영원히 날씨도 좋고 좀 이렇게 행운이 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재님의 기운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작가님들의 기운이 한몫에 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날들만 연결되어서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또 8주년 기념행사를 정기회원과 같이 하기로 하고 또 이제 정기갤러리에서 하게 된 것을 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분 나누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영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기빈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작가님들과 우리 또 내빈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임원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가 열심히 또 기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또 좋은 느낌의 행사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제가 인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주호 총재님과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작품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주호 총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컨디션이 조금 다운된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 어뢰나 이런 행사적인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근 대한팔룡인쇄소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연진 문화예술공동체 다음 대표님 꽃다발 마시고 네네네네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장혜경 사천공예협회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부장님. 성천선님. 네. 서영란 홍모 대표님. 김혜경 사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촬영해 주시고 하실 큰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해구 병암동 동장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 밖에 큰 화분만 떡하니 놔주시고 급한 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연진 문화예술공동체 다음 대표님도 저기 있는 화분을 이렇게 여기 해주시고 또 급한 관계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들 본인들 작품을 이렇게 또 많이 훌륭하게 내어주셔가지고요. 오늘 참석도 해주셨고 작품도 내신 분들 예, 일어서서 인사하는 자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총재님. 김정희 이사장님. 네. 저는 여기 뒤에 사슴하고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는 이제 나뭇잎 액고 염색을 해서 어려서 붙이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슴은 지금 사슴 시리즈로 가족, 지금 야에는 신혼입니다. 신혼입니다. 신혼 본면은 가을겨울 지나고 나면 애기 사슴이 한 마리 태어날 겁니다.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서 다음 아까 다녀가신 대표님하고 총재님하고 저하고는 내일 바로 오늘 행사 때문에 못 들어갔고 작가님들이 가서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총재님하고 저하고 내일 들어가서 저 사슴이 저 가족이 있는 저기 이거 매화나무 있잖아요. 하트형을 그려서 벽화를 그릴 거고 광양 그 섬진 매화마을에 앞으로는 거기다 이름도 하나 김정희 작가가 그리다 해서 그 통영의 그 뭐죠? 작품만 소개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품만 소개를 이중입니다. 끝. 우리 사장님은 일어나시면 말씀이 하실 게 너무 많으셔서 여기서 중간에 끊어줘야 됩니다. 네, 문성대 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작품은 진해루 그 저 네. 사진. 네네네. 진해루에 야간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렇게 예, 멋진 작품을 해주셨습니다. 박인재 고문님. 예. 네. 그렇습니다. 저기 사진. 제목은 만추라고 합니다. 사실 사진을 81년도부터 영화 사진을 하다가 중간에 안 했어요. 앞으로 영상도 해주고 할 게 많은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반갑습니다. 밤에 찍은 거예요? 낮에 찍었는데 비의 명암을 까맣게 작가님의 저는 할 수 없나. 만추 멋집니다. 다음 허미옥 진주 지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기 의아리 꽃이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고귀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 염색 배경이 참 예쁘네요. 네, 염색 천에다가 보라색으로 표현하는데 보라색이 이제 색깔이 처음엔 잘 안 나와서 좀 애를 먹었는데 하다가 몇 번 처치를 하다 보니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수 부산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딸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그 환경 오염에 좀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작품하고 강은 제가 좀 됐고 우리 자기는 우리 딸이 났습니다. 특별 회원입니다. 아 저거는 오동마무 고대에다가 이제 항토 토해 해가지고 자기 하고 마지막에 좀 이제 또 좀 금강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한겨로운 저거 뭐 가을을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풍잎을 포인을 해가지고 여기 빨간 요 고재라 그랬지 아까? 예, 고재 이 부분에 나무 요 파인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그게 아까 이게 제목이 가을 가을 초차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을 예, 제가 받아서 고재라 가지고 원래 이제 옹이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저 부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꿀나무도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저걸 이제 카드로 해가지고 예, 이게 한문에 제가 가을 같은 느낌을 잘 받아서 네. 되게 깊게 받아서 한 말씀 오퍼 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수 기사님 저기 회원 정기전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꽃과 물이 흐르는 저희 제가 사는 곳 바로 앞인데요. 광려천의 저녁 풍경입니다. 이정원 지윤선님 장은치 부장님 반갑습니다. 아, 저 그림은 이제 추상화 예,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작품은 우주를 뜻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에서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제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우주 그게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랍니다. 참고로 나만 이해하는 그림. 아니요, 저도 우주 같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뭐라지 이게 빨려서 이렇게 확 네, 들어가는 느낌. 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네,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장혜경 이사님. 맞습니다. 네, 저기 옷에다가 꽃을 좀 잘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을에 제가 그림을 다니다가. 조금 가을이 저무는 게 조금 무리했어요. 꽃을 갖다 그려봤거든요. 염색은 여러 가지 복합염을 하고 마지막에 이 먹물을 조금 해가지고 해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꽃은 혹시 무궁화예요? 네, 무궁화 네. 히비스커스하고 비슷하게 제가 좀 그렸어요. 꽃이 진짜. 다음 저희 김지현 이사님. 여기입니다. 있어요. 네네네. 꽃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의미와 꽃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선택해서 작품 명도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주십시오. 도자기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도자기가 아니고 삼매? 약간 네네 그런 이제 천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가 했는데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나는 또 느낌의 도풍을 저 연꽃도 되게 은은하게 도자기 꽂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아 저거는 도자기를 연각으로 본을 떠서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삼배 모양의 마대자루를 가지고 뒤집어서 그림을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소성을 하고 이제 액칠을 하고 그런 꽃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2차 소성을 한 거예요. 그래 안 하고 그래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죠 선배는. 어쨌든 네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서 제가 누구 작품인지 몰랐는데 김지연 디자인 작품이라 하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아직 작품을 내셨는데 소개 안 하신 분, 여기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거든요.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그 다음 제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아 사무국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저기 있는 벚꽃입니다. 제목은 봄날이고요. 아무래도 언니가, 여기 이사장님께서 저희 언니입니다. 똑 닮았죠? 네, 닮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착각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진해가 저희가 고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을 좀 상징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매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벚꽃을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벚꽃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한글에 좀 많이 피어져 있는 만개되어진 꽃을 좀 표현한 겁니다. 파란 하늘에 분홍색이 좀 이쁘게 빛을 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조금은 저한테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시 그리면 또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똑같이 안 되고 느낌이 그때그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봄날에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작품 소개와 작가님들 소개는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축사를 해주실 분이 지금 현재 두 분 계신데요. 박인재 한국예술인연합 이사장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축사. 네. 축사를 하라고 말하고. 그런 문제 없네. 말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제 칼의 창립 기념과 22년째 16회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이라는 대원전 이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연관이 된 해가 아마 2008년도 인가시네요. 합천회의사에서 우리가 연극을 할 때 그때 만났습니다. 세월이 제법 흘렀죠. 그동안에 많이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보이다 또 가고 그게 세상 사정이죠. 아무튼 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인연으로 갈 때 가는 날까지 좋은 흔적을 남길 수